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대 보험 영업의 정석의 저자 엄선용입니다. 저는 약한 19년 정도 현장에서 고객들과 호흡하면서 보험 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다른 컨설턴트들하고 조금 다른 커리어가 있는데요. 2006년에 삼성생명 처음 생기고 나서 컨설턴트 신분으로 처음으로 중국에 파견을 가서 중국 현지 북경에 있는 컨설턴트 한 300여 분 교육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삼성생명이 중국에 셋업을 하는 과정에 인발부 돼서 같이 일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어느 나라나 보험 영업이 어떤 거구나, 비슷한 부분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한 17명의 팀원들 교육하고 관리하고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업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좀 전에도 제가 대변님께 말씀드렸지만 어젯밤도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가서 부회포하고 늦게까지 상담하고 올라오고 아직도 고객을 하루에 서너 명씩 현장에서 만나서 컨설팅하고 있는 삼성생명에서는 명인이라는 타이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 들어오면 뭐 영업 실적에 따라서 등급 같은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뭐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저희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파이낸셜 컨설턴트라서 우리가 흔히 아는 FC, FC라는 FC라는 분들이 계시고 FC의 등급이 이제 뭐 비전, 프로, 슈퍼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업적의 양에 따라서 좀 나눠져 있고요. 제일 위에 상위 등급을 저희가 명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명인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연봉이 한 2억 5천 이상 정도. 그리고 이제 오래 하신 부분도 감안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에서 이제 남성 조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명인급 분들을 영업 이사라는 호칭을 줘서 보통 고객분들이 저를 그냥 어미사 어미사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명인이라는 게 이제 FC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명인에 계신 분들이 상위 몇 프로인가요, 이게? 뭐1% 이내라고 봐야겠죠. 예, 1% 그게 이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조직도 한뭐 1,500명 제가 속해 있는 작은 단위 그중에 한 12명 요 정도가 12명. 예. 그 이제 평균 연봉 이제 2억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뭐 명인급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게 명인도 이렇게 일정 기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몇 년간 지금까지 계속 그 레벨 이상을 하게 되면 뭐한 2억 5천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보험 액으로는 얼마가 돼야 2억 이거 그리고 5천이요?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일종의 매출인데요. 저희 네, 그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월로 봤을 때 월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한 4, 500만 원 정도 이상의 계약을 꾸준하게 했을 때 고객분들이 오늘 뭐 연금 계약을 100만 원짜리 하나 했다. 종신보험을 100만 원짜리 했다. 이런 게 모여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씩 꾸준하게 하는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험 영업 일을 처음부터 이제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2004년도에 보험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제조업에도 젊은 시절에 있었고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제 가방을 제조하는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결혼하고 다시 중국에 두번 유학을 갔어요. 이제 뭐한달반된 아들을 데리고 중국 가서 유학을 다시 하고 돌아와서 30살에 대학 학부 과정을 완전 졸업하고 들어와서 이제 들어갔던 회사가 이제 반도체 회사였어요. 이제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는 아니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외 영업을 해서 반도체를 수입을 해서 국내의 전자회사에다 납품을 하는 이런 데서 구매 퍼처싱 파트의 팀장, 그리고 이제 세일즈 파트의 팀장을 하면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반도체 회사에서도 잘 하셨나요? 사실은 이제 뭐 여긴 자랑하러 나오는 곳이니까. 한 2년 정도 꾸준하게 세일즈 탑을 달리면서 영업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반도체 영업도 재밌고 좋았는데 제가 보험 영업으로 이제 뛰어들었던 계기가 반도체 쪽의 영업에 나름의 한계를 느꼈어요. 일반 영업들과 좀 제가 하는 일은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게 일반 영업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 내가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고 많이 뛰고 싶어도 네. 또 많이 벌고 싶어도 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내가 뛴 만큼 네.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네. 보험 영업에 좀 도전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어. 아 근데 그 반도체에서 갑자기 보험으로 하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네. 영업이라는 아. 공통점은 이제 보험을 파느냐 반도체 네. 부품을 파느냐의 네.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저는 이제 대학을 또 중국에서 나왔고 네. 또 이제 미국에도 잠깐 이제 머물렀던 적이 있고 그래서 네. 언어를 쓸 줄 알다 보니까 네. 이제 반도체 영업도 굉장히 잘했고 자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니까 영업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영업이 뭘까라는 고민을 한참 젊은 때 나름의 네. 객기로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영업, 보험 영업이 영업의 꽃이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럼 얘가 여기도 한번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전했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그 가족분들의 반대 없었어요? 아, 있었죠. 저희 장모님께서는 이거 뭐 보실 일은 없겠지만 네, 네. 네. 제가 처음에 잘 다니는 외국계 회사에서 복지도 네. 좋고 그래요. 그 당시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2000년도 초반이었거든요. 2002년도 네. 굉장히 적지 않은 연봉을 네. 받았는데 갑자기 그거를 포기하고 네.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네. 이제 영업 그것도 보험 영업 분야로 온다 그러니까 네. 부산에 계신 장모님이 바로 달려오셨더라고요. 네.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자네가 뭐가 또 부족해서 그러냐. 네.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네. 그 당시는 또 강했죠. 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왔느냐. 그래서 네. 그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고 나서 삼성생명에서 한 2년 정도 되는 시점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려서 싱가포르 컨벤션에 갈 때 장모님까지 다 회사에서 무료로 모시고 가서 갔다 왔더니 장모님이 네. 지금은 아주 저한테 굉장히 적극적인 기분이 그럼 이게 그 장모님이 반대하시고 이해가 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에 대한 특히 이제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의 네, 이미지가 네.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 굉장히까지인가요? 네,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그 흔히 말하는 편견들이 좀 그쵸, 있죠. 예. 네.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네. 이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네.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 네. 네. 너무나 많았겠죠. 네. 네, 그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거 사실 쉽지 않은데 그쵸, 네. 정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네. 하다가 이제 보험 영업이라는 이 제도를 네. 일본에서 받아들였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그런 기회를 처음에 열어주게 된 거죠. 삼성생명도 전신인 동방생명이라고 1970년, 60년대 그때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집에서 할 일만 하시고 이런 네. 분들이 갑자기 영업이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식의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쵸, 나를 예. 도와달라는 그걸 이제 저희가 저희 쪽 업계 표현으로 relationship sales죠. 관계 영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나는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네. 나 이거 하니까 도와줘. 그쵸, 그쵸. 이게 이제 첫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근데 비단 모든 분야의 영업은 보험뿐만 아니라 네. 관계 영업을 기초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보험이라는 분야가 이제 워낙 이제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특정 고객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아는 사람들 전부 다 밖에서 걸어다니고 건강한 사람, 숨쉬는 사람은 다 고객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편견들이 좀 심해졌고 네.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고 네. 그거를 없애보려고 저희 같은 이제 삼성생명에서 남성 조직을 만들어서 네.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키워보겠다라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쉽지는 않아서 많이도 실패하기도 하고 네. 저는 그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예. 보험 아줌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보통 이제 아주머니 분이 예. 많이 했는데 이제 예. 그런 예. 역사가 있었군요 이게. 예. 아 그러면은 그 보험 사에서는 어쨌거나 이렇게 남성분들을 조금 조직을 해서 예. 전문성 있게 좀 이제 이미지 브랜딩을 예. 하는 예.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로 19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분야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좀 적합화되어 있고 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네. 주변에서 많이 해요. 오. 근데 이제 그것이 좀 뭐랄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데 네네. 이런 거죠. 남성들은 이 일을 하다가
네. 쉽게 말해서 좀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쵸. 내가 전에 어떻게 잘 나갔었는데 네, 그쵸. 내가 다른 일을 해도 잘하는데 네, 그쵸. 그러면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성 주부분들을 평화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제 경력이 좀 끊어진 상태에 계시던 네. 분들이 새롭게 나와서 이 일을 접하고 도전하고 하면서 만족감이 훨씬 큰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아. 그래 내가 집에만 있다가 네. 이렇게 나와서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들 가정도 돕고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의 비율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적극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고 네. 남성분들은 아, 나는 뭐 조금만 누가 뭐라고 네. 하면 그쵸. 다른 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게 됩니다. 아, 진짜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진짜 네. 우리나라 사실 좀 사회적인 구조가 아직까지는 좀 이제 여성분들에게 많이 좀 불량이 많잖아요. 예, 뭐 예. 경력 단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 있는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예, 예. 예, 또 이제 뭐 내가 하는 만큼 또 이제 보상을 충분히 주는 그럼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여성분들에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래도 좀 더 예. 그렇게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더 많게 느껴집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반도체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예. 이제 보험 일을 계속 십몇 년, 19년? 예, 지금 예. 올해로 만 18년 넘어서 19년 네, 되고 19년 있습니다. 되셨는데 예.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년, 2년 하다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많이들 실제 많이 그만두고. 예, 많이 그렇게.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 보험 컨설턴트 일을 하시는 예.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일에 좀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물론 이제 보험 영업을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직업을 갖게 되는 이유랑 비슷하죠.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하고 이제 잘 살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전에 있던 직장에서 이렇게 옮겨오게 된 이유 중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 제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특히 조직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껏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잘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거래처 담당자하고 관계가 참 좋은데, 네. 회사는 이제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만 만나라고 네. 하기도 하고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내가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느낌이 좋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네. 도와주고 싶고 관계를 형성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회사가 그거를 이제 막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아,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보험 쪽으로 제가 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뛴 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다른 영업들도 비슷하긴 한데 네. 네, 뭔가 주변에 저한테 아이 그 정도 뭐 노력과 역량이면 사업도 하도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때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가정 상황이 뭔가 내가 투자를 해서 시작할 만한 상황이 안 됐고 내 노력과 열정과 뭐 건강함, 성실함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게 보험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좀 뛰어들게 됐고 일이 재밌고 네.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하면 할수록 이 일에 대한 어떤 본질이랄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네. 이 일에 대한 매력이 빠지면서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한 15년 이상은 더 하지 않을까. 네, 그 은퇴라는 게 있나요 여기? 저희는 네. 사실은 건강만 허락하면 은퇴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70 넘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저희 여성 FC 선배님들 보면은 80대들도 왕성하게 활동하세요. 그래서 뭐 제가 나름대로 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새롭게 영업하기보다는 있는 고객들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고 네. 수준 고객 이제 은퇴가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이제 그 보험 이제 FC를 이제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예. 거의 이제 별을 다신 분이잖아요. 우상일 것 같은데.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뭐 꾸준했다라는 게 저희가 네. 내세울 수 있는 거 그 하나죠.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 봤을 때, 물론 제 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영업을 되게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보험용 하실 때, 아, 네. 이런 분들은 뭐 영업 면에서 뭔가 타고난 게 있고. 이게 처음부터 이제 슬슬 잘 풀려서 예, 예. 아 이게 내가 천직이구나 하고 좀 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땠나요? 실제로?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면 네.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 제가 2004년도 10월 달에 삼성생명에 입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저희는 이제 워킹을 시작한다고 한 달 네. 교육받고 나갔죠. 네. 2004년도 11월 달 제 업적 건수가 네. 4건이었습니다.
내 거 한 달에 네 건에 네, 한 달에 네 건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두 건이 제 거고요. 네. 나머지 두 건을 계약을 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분위기만 해도 네. 신입 컨설턴트가 들어오면 한 달에 뭐 20건을 하네, 15건을 하네. 그쵸. 처음이니까. 지인들 네, 할 거예요. 네. 저는 네 건의 계약을 한 거예요. 이제 주변의 선배님들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이 됐을 때 12월 달에 네. 제가 7건의 계약을 했는데 네. 그때가 전달에 이제 보험료 크기가 전달에 반 정도 되니까 아주 작은 계약들 7건을 네.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저희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현황판에 네. 저희 영업직이니까 가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돌 이렇게 단추가 올라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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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더니 야, 얘 집에 가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네. 아직 퇴근 시간도 아닌데 왜 집을 가지? 이제 네. 그 의미를 모르고 네. 시계를 쳐다봤어요. 했더니 네. 또 한 분이 오시더니 야, 진짜 얘 집에 가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 이름 밑에 있는 돌을 보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야, 이게 그 집이 아니구나 라 생각을 했고 네. 그때 좀 뭐로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네. 그렇게 두 달을 힘들어 하다가 제가 2004년도 12월 달 크리스마스 전으로 네.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걸 계속 할까 말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쪽 오기 전에 외국계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흔히 잘 나가고 네. 열심히 했는데 다시 돌아갈 길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표를 당당하게 내고 나왔기 때문에 네.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다리를 불살라버리고 건너왔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네. 깊이 기도했죠. 네. 이게 아닌 건가에 대해서 네. 그러다가 제가 한 일주일 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네. 나름의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 다음 달에 제가 계약을 10건을 했고요. 네. 그 다음 2월 달에 14건, 네. 3월 달에 24건 하면서 보험료를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야.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던 그 몇 가지 때문에 네. 아, 이 문제가 나에게 있었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업계가 잘못되거나 이 네. 일이야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이제 보험 영업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네. 컨설턴트가 어떤 일인지에 대한 정책성도 몰랐고 네. 보험 영업의 본질도 몰랐고 네. 무엇보다도 또 저는 전문성이 전혀 없었어요. 반도체 팔던 사람이 갑자기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선배님들이 나가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라고 가르치고 사업가니까 당당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제 거짓말하는 게 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고민하다가 깨달으면서 네. 그래 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안 살아왔고 이 일을 하겠다고 내가 하지 않았던 인생의 어떤 가치를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고객들을 만나면 뭐 사장님 지난달까지 저 반도체 영업한 거 아시지 않냐. 새롭게 도전하는데 제가 보험 계약을 도와달라는 얘기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잘 보시고 저한테 그동안 저를 신뢰하셨다면 주변에 보험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 소개를 해달라고 이제 말을 바꿔서 그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두려움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 한 가지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생각을 바꿨고 네. 그러면서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네. 그 3개월 차부터 제가 변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1년에 한 평균 한 120건에서 150건의 계약 한 해도 이렇게 업다운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아주 뭐 10억대의 연봉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달도 슬럼프라는 개념이 없었고 19년 동안 한 번도 내리막이 없었고 연봉도 계속 상승을 10% 이상씩 상승해 네. 왔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았다는 그 부분이 예.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이건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뭐랄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업계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네. 이 일을 하다가 몇 개월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죠. 네. 근데 이제 많은 그분들 중에 네. 제가 세일즈 매니저 시절 네. 팀장의 입장에서 팀원이 왔는데 네. 아, 이 친구는 정말 그 전에 삶도 멋있었고 네. 잘 살았고 네. 연봉도 잘 받았고 능력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일찍 그만두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전에 삶이 좀 뭐랄까 열심히 잘 살아온 사람일수록 네. 보험업계에 들어와가지고 쉽게 그만두는 경향이 있는 이유가 네. 이런 거죠.
이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만 찾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네. 그래 남 탓을 하지 말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자라는 네.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네, 네. 보험 영업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내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네. 아까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견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그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네. 그게 이미 오래전에 형성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다른 옷을 입고 있다가 보험이라는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에 네. 그 편견들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주변 사람들은 네. 지난번까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반갑게 전화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그냥 보험회사로 온 것뿐인데 아... 그러니까 그 원인을 오로지 나한테만 찾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고 네. 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원인을 나한테만 찾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문제가 뭐지? 네. 내가 뭘 잘못했지? 네.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이 일을 그만둘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 물론 뭐 좀 게을르고 집중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궁극적으로 보험 영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나의 문제가 아닌 부분이 반 내 문제가 반일 수 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 저는 이제 저에게서 원인을 찾는 부분도 있었지만, 네. 이 부분도 깨달으면서 네. 같이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한 전문성도 없었고, 네. 확신도 없었고, 깊이 여기에 대한 고민 없었고, 네. 그냥 고액 연봉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네. 제 업에 대한 본질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이 업계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방에서 날라오는 고객들의 거절과 상처 이런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제가 후배들한테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을 겪은 네. 거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 그거를 좀 빨리 네.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캐치해서 네. 이제 알아서 이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뭐 안부를 물려 전화했는데 그쵸. 뭐 반도체 뭐 어디 다닌다 누굽니다라고 예. 했을 때랑 저 뭐 어디 보험 누굽니다 했을 예. 때랑은 그냥 뭐 내가 보험 영업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맞습니다. 벌써 그냥 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고객들이 이미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렇죠. 학습화된 네.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죠.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보험은 아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하나 들어줘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보험 절대 들어주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사도 한 4-5천만 원짜리 사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죠. 네. 보험이요, 월 내가 30만 원을 연금에 가입하면 네. 10년이면 3,600을 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게 이자까지 붙어서 20년쯤 되면 거의 5,000만 원까지 갑니다. 그걸 결정하는데 그걸 들어달라고 해서 들어준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30만 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그렇죠. 100만 원짜리 가입하는 분은 1억 2천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필요해서 가입하는 거지 결코 누가 들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동안 너무 많이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어떤 일이 부딪히면 네. 제일 먼저 해지하는 게 보험이에요. 왜? 의미를 모르고 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은 구조적으로 네. 이제 앞부분에서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네. 뒤로 가면 갈수록 윈할 수밖에 없지만 앞부분에 일찍 해지하면 손해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 하는 사람은 속았다. 손해봤다. 보험은 사기다. 온갖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보험 네.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고객은 몰라요. 고객이 보험을 알까요? 모르죠. 네, 네. 보험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컵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려면 이 컵을 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뭘로 만들어졌고 그쵸. 언제 생산됐고. 네. 근데 우리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구조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없고 고객들 머릿속에는 온지 한 가지. 보험 파는 사람이 좋다 나쁘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상품하고 다르네요. 아, 다르죠. 네, 상품은 그냥 뭐 이 물건 자체를 갖고 평가하는데 보험은 그 사람, 파는 사람 갖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물론 이제 회사를 보는 것도 상당히 네. 큰 부분이지만, 판매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신뢰성 있게 했느냐. 사실, 보험 영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업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두 대 갖다 놓고 비교해서 예. 어느 게 좋은지 눈에 보이고 재원도 비교해보고 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네네. 보험은 눈에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막연한 거를 판매하는 제가 고객한테 가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이걸 준비했을 때 당신의 미래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네. 당신 노후가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도 손에 안 잡히는데 종이에다 사인하고 그냥 돈 엄청난 돈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제 아까 그 이제 그 보험업에 뛰어들면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돈을 많이 받는 이게 예, 아니고 예. 그 업의 본질을 이제 보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예,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업의 본질이 제가 책을 보니까 예.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아. 네, 그래서 보험 컨설턴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예, 예,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네. 뭐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무슨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느냐 할 수도 있겠죠. 네. 저한테 대놓고 그러신 분은 없지만 네.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판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네. 팔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네. 얘기가 정확한 답일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할 때 예를 하나 드는데요. 네. 2006년도에 이제 제 고객분의 케이스입니다. 네. 그 인천에 사시는 사장님을 한번 만나 뵀는데 네. 그분이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하셨고 네. 이제 아이들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사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의 얘기를 한참 들어드리고 했더니 굉장히 저한테 이제 속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본인의 보험에 대한 얘기도 해주셔서 어쨌든 고객이 되셨어요. 네. 네. 몇 번의 만남을 네. 통해서. 근데 가만히 이분의 삶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보험도 중요하지만 뭔가 더 도와드릴 부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저는 신앙인으로서 뭔가 도울 게 없을까 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님께 제안해서 사장님 집에 가시면 뭐 하시는 일 없죠? 했더니 별로 하는 일 없대요. 네. 당구 치거나 뭐 이렇게 술 마시거나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놀아드릴 테니까 한번 저랑 만나시죠. 네. 제가 사무실에서 목요일 날 저녁마다 되면 그 집에 한 9시에 네. 퇴근하고 가요. 네. 가서 그분 얘기도 들어드리고 같이 고민도 들어드리고 말벗이 되다가 네. 어느 날부터는 이제 제가 성경책을 가져가서 그분 네.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네. 같이 찬양도 하고 기초적인 네. 어떤 성경의 내용도 알려드리고 네.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파견을 가게 돼서 네. 갔다가 두 달 만에 돌아왔는데 네. 사장님 집에 가보니까 여자분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 어떻게 된 거지?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엄 선생님 맨날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네. 가족에 대한 사랑 얘기해서 이거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게 뭐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매개체예요. 근데 우리 대표님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자동차를 팔거나 만년필을 팔면 네. 그 고객한테 가서 그 가정에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보험은 금융이고 재정이에요. 네. 돈에 대한 얘기고요. 네. 인생의 리스크에 대한 얘기예요. 네. 아팠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네.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네. 많을 때 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냐. 네.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듣고 도움을 드리려고 마음 먹으면 네. 다 얘기를 듣고 도울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저한테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이라 부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노후가 든든합니다. 이런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제 생일이나 명절 때 저한테 집으로 선물 보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그분들이 이렇게 보내주는 그만큼 뭐 보람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예. 아 이게 그냥 보험 컨설턴트가 이제 보험을 팔아서 이제 사람을 살린다기보다는 예, 예. 이제 작가님처럼 예, 보험 컨설턴트가 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단순하게 작가님도 처음 마음처럼 그냥 내가 팔아서 돈이나 벌어보자라고 하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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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분들은 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보험을 파는 건데 상품을 파는 거니까. 그 보험이라는 상품을 매개체로 이제 그분의 사정을 들여다보고 그렇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금융이라서 더더욱 그래요. 네. 돈에 관련된 일은 어느 가정이나 돈에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 집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깊이 있는 얘기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아 그러시군요, 힘드시군요 라고 끝내버리면 네.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네. 아 그렇구나, 이 가정이 돈이 없어서 자녀들 교육을 고민해? 저는 이제 아이들 둘을 홈스쿨링으로 키웠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녀 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저한테 그쵸. 질문도 많아지고 저는 그러면 또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곳은 연결시켜 드리고 그래서 보험이라는 매개체가 제가 작년까지 1년에 한 두 분 정도씩 취업을 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 건물도 그렇지만 네. 반도체 계시는 분들이 대표님들이 주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 엄이사님 저 회사 직원이 그만뒀어요. 직원 그만뒀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제가 헤드헌터도 아닌데 네. 아니, 어미선님이 아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젊은 제 고객들 중에 괜찮은 친구들 회사 그만뒀다 그러면 네. 연결시켜드리고 연결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인적인 네트워크에 그래서 뭐 치과 원장님 계시니까 치과 병원 안내해드리고 법률은 변호사나 법무사 연결해드리고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당신은 보험 영업하는 사람인데 왜 사건 사고 변호사 이혼한다고 당신한테 연락 오고 네. 인테리어 한다고 당신한테 연락 오고 그러냐 해서 네. 아니 근데 고객들이 워낙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연결만 시켜드리면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일이 네. 판매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영업을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 네. 그것이 비단 보험뿐만 아니라 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일이 더 쉽고 재밌어요. 예. 그 이제 예. 보험 컨설턴트 일이 어려운 게 아까 예. 이제 보험이라는 게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예. 보이지 않는 상품을 이제 팔아서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예.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까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아까 얼핏 또 말씀드렸지만 네. 이 보험 영업이 다른 영업과 다른 한 가지가 이제 판매하는 대상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있었으니까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는 제 고객, 커스터머는 반도체 부품을 구매하는 제조업의 구매 담당자. 그쵸, 그쵸. 여기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자동차 파는 사람도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보험은 정말 불특정 다수예요. 숨 쉬고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네. 다 고객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뭔가 좀 오해가 있어요. 아, 시장이 넓구나. 팔 네, 곳이 그쵸, 많구나.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함정이 있는 겁니다. 오, 네. 그러니까 대상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차라리 그 사람들만 공략을 하거나 준비를 하면 되는데 네. 너무나 대상이 불특정하고 심지어 내 형제자매, 가족, 부모님, 네. 나이 드신 분은 내 자녀까지도 고객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죠. 차라리 모르는 고객 처음 만난 고객한테 거절당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그래 싫은가 보다. 근데 내가 아, 이 친구는 내가 얘기하면 반드시 내 고객이 될 거야. 그쵸. 나한테 하나 이제 흔한 말로 들어줄 거야. 했는데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왜 그 고객도 그 친구분도 이미 학습된 그 아픈 경험 때문에 네, 네. 아, 저 친구가 내가 가장 친한 친구긴 하지만 저 친구를 위해서 난 절대 그냥 쉽게는 안 해줘야겠다. 네. 그래서 처음 일 시작하면 재밌는 게 네. 아는 지인이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년 동안 살아있으면 내가 너 고객 돼줄게. 왜? 지금 당장 들어주는 것은 네. 이 사람을 진짜 위하는 게 아닌 거를 고객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저희 누님하고 제 친동생이, 남동생이 네. 저랑 네. 한 살 차이인데 네. 2년 걸렸어요. 저도 그 친구한테 가서 형이 일을 하게 됐는데 너희 가정에 보험 좀 한번 분석할 테니까 증권 한번 보여줘 라고 얘기해서 분석했어요. 네. 근데 제가 가입해달라는 얘기, 가입하자는 얘기 안 하니까 정말 가입 안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제가 설명만 했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다는 네. 얘기. 그래서 한 2년 정도 제가 일을 열심히 잘해서 MDRT 이상 되고 하니까 네. 어느 날 전화가 형 그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네. 고객들은 이제 그게 그쵸 기억나지 않죠. 예, 기억도 안 네. 나고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가 그쵸. 어느 순간인가 때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살아있으니까 또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오는구나. 지인들은 내가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해야 되는 대상도 되겠지만 네. 지인들은 소개를 받아서 제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도부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많은 컨설턴트들이 지인들 때문에 네. 친구, 친한 가족 때문에 이 일을 일찍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말씀
하셨을 때 예. 모든 사람이 이제 고객이 될 것 같지만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큰 오해라고. 예예. 근데 그러면은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예. 나는 뭐 그러면은 30대 직장인 남자들만 해야겠다. 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그 이제 업종이나 나이대에 네. 특화된 컨설턴트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30대인데 30대 직장인들만 하면 제가 항상 30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40대 되고 50대 네, 되는 것처럼 네. 이 판매 대상을 나이대나 어떤 특정 직업군으로 묶는 것도 필요하고 일정 시간은 괜찮지만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모든 연령대 모든 직업군 네. 다 왜 사람의 삶의 패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예 그리고 돈을 저축하고 모으는 시기 또 쓰는 시기 나중에 은퇴 후의 삶 이런 것들이 다 패턴이 같기 때문에 업종이나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컨설팅을 네. 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이제 보험 예. 컨설턴트들의 등급 얘기할 때 예, 예. 명인 등급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한테 좀 많이 알려진 건 MDRT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 MDRT. 이거는 그럼 이제 특정 보험사의 그런 등급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MDRT는 이제 영문을 풀이하면 네. Million Round of Table, MD, 그렇죠. 네. Million Dollar 네. Round of Table, 100만 불 원탁회라 그래서 네. 쉽게 말하면 그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 네. 전 세계의 공통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보면 연봉으로 따지면 7,200에서 한 1억 사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매년 환율과 여러 가지 요건 네, 때문에 네. 달라지는데요. 네. 그냥 흔히 말해서 억대 연봉 정도 이상 네. 1억 이상 받고 그 고객들로부터 어떤 컴플레인이 없는 수준 네. 높은 도덕성을 자랑하는 회원들 그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미국 협회에서 회원 자격을 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네. 미국에서 어느 주에서 원탁 회의를 여는 거죠. 연차 회의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서 전 세계에 보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자신들이 1년 동안 경험했던 어떤 아픔들, 좋은 기억들 서로 공유하고 네. 네. 그런 게 MDRT 회원이에요. 작가님도 참석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일하고 나서 10개월 만에 MDRT가 그때 이제 힘들 두 달을 제외하고 열심히 해서 네. MDRT가 돼서 MDRT 한번 가려고 그러면 네. 비용이 적지 않죠. 왜냐면 미국을 가서 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머물면서 그 회의를 계속 참석을 해야 되니까 네. 저는 2006년도에부터 계속 참석 한 세 번인가 갔었나 봐요. 덴버도 갔었고 네. 샌디에고도 갔었고 근데 한 두 번 참석하니까 더 안 가도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근데 무슨 얘기를 주로 해요? 주로 이제 유명한 이제 보험업계 전설 같은 분들이 나오셔서 네. 강의도 하고 네. 연설도 해주시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원탁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네. 각 나라의 컨설턴트들이 잘했던 분들이 네. 오셔서 자기의 사례도 공유하고 그럼 이제 영어로 하면 영어로 듣기도 저는 이제 영어 중국어를 하니까 네. 그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중간에 통역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 공유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많은 업종 중에서요 네. 이렇게 한 업종 사람들이 전 세계인이 모이는 게 저희 업종밖에 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저도 뭐 보험과 관련 없는데도 알고 있는 용어가 됐으니까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보험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다 목표가 MDRT일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MDRT라는 기준은 보통 생명보험업회에서 많이 좀 통용되는 개념이고요. 손해보험협회 쪽은 제가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는 해야 최소 이제 뭐 생활하는 게 도움이 그쵸. 되고 네. 어디 가서 그리고 MDRT라는 게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해외에 다니다 보면 MDRT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 MDRT 뭐 예. 이제 한 달에 12건 정도 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건수의 기준보다는 대부분은 네. 이제 금액. 보험료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이제 처음 이제 보험을 하겠다는 분이 작가님 찾아와서 예. 저 꼭 MDRT가 되고 싶습니다.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뭐 MDRT가 되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네. 보험 영업 잘해 보겠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좋은 연봉도 받고 네. 보람되고 행복하게 해 보겠다라는 뜻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보험 네. 영업은 자기의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이제 많은 컨설턴트들을 팀원으로 받아서 훈련도 시켜보고 네. 이제 했었는데 전에 영업을 했던 그러니까 보험이 아닌 다른 아이템의 영업을 했던 많은 분들이 네. 오셔갖고 잘할 것 같은데
처음 한두 달은 잘해요. 네. 왜? 영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꾸준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던 패턴을 유지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만 새롭게 가르쳐준 이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를 저희가 세일즈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네. 처음에 전화, 그러니까 가망 고객을 발굴해서 계약을 이끌어내고 관리하는 것까지 다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간에 저희 보험업계처럼 A부터 Z까지의 세일즈 프로세스가 매뉴얼화되어 있는 업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돼 있죠. 왜? 어려운 영업이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고객의 거절이 나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배우면 네.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서만 하면 되는데 네. 대부분 처음에 와서 한두 건 팔아보고 지인들한테 영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좀 알 것 같아. 네. 아, 그러면 내가 하던 원래 내가 팔았던 방식으로 해야지 안 되는 거죠. 예, 보험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것을 판매한다라는 거, 다음에 다른 어떤 상품들하고 달리 거절이라는 것의 어떤 그 강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그 세일즈 프로세스를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만 할 수 있다면 MDRT는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 프로세스를 충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예.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영업이란 거는 좀 활발한 사람들이 좀 잘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그건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 말도 잘 안 하는 사람도 정말 그 MDRT가 가능한 거예요? 그 프로세스 잘 따르면? 저는 네. 그 사람의 성격, 뭐 네. 학벌, 네. 주변의 어떤 배경, 네. 그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사실은 업계에서 오래 있으면서 느끼는 게 네.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이 이 영업을 잘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고요. 뭐 집안 배경이 좋은 분들이 잠깐은 잘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꾸준하게 잘하는 것은 정말 묵묵히 예, 한 개인이 잘하는 역량 말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배들이 경험한 그 프로세스의 압축적인 핵심이 세일즈 프로세스인데 그거를 믿고 따라서 꾸준하게 걸어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 통계적으로. 네. 그리고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저희 업계에 유명하신 해외에 계신 분들은 말을 더듬는 분도 네. MDRT가 아니라 그 3배, 5배인 네. COT, TOT까지 하셔서 전설로 남으신 분들도 많고요. 네. 운동하시다가 오셔서 나는 전혀 이런 분야를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학벌도 필요 없고 지방도 필요 없고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예. 어떤 뭐 딱 한 가지 요소만 꼽는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예. 그러니까 고객을 뭐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네, 네. 내 가족 같이 생각하는 마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진실된 마음. 네. 이 마음이 첫 번째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은 능력과 기술, 스킬, 뭐 배경, 학벌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없어버리면 네. 오래는 못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작가님은 이제 거의 이제 탑급에 계시잖아요. 예. 신입이 들어왔을 때 예, 예. 이제 그런 마음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신입 때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네네. 영업을 이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 친구가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면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친구들은 아무 대가 없이 가르쳐 줍니다. 왜? 이런 친구들이 잘해야 네. 보험 영업이 이 잘못된 왜곡되어진 오해가 조금이라도 바뀔 네,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뭐 머리는 좋고 계산도 빠르고 실력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네. 뭐 잘못하면 사기꾼 되는 거죠. 아...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이 책에다가 이제 그 보험 영업 예. 성공을 위해서 예, 예. 꼭 필요한 6가지 습관을 이제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예, 예. 작가님 그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는 습관은? 아, 저는 이거 6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예. 어떤 거죠? 6가지 습관이?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썼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희미한 펜이 또렷한 기억력보다 낫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제 메모를 한다라는 것이 고객과 상담 시에는 항상 네. 고객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기록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A4 용지에 고객하고 상담한 내용을 날짜, 고객님 이름 쓰고 네. 누구누구 과장님, 누구누구 사장님, 네. 가족들 이름까지 쓴 다음에 네. 상담했던 내용들을 다 적어서 그것을 고객한테 그 자리에서 사진 하나 찍으시고 요거 가지고 가셔서 다음번에 올 때 한번 보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사무실 들어와서 그걸 다 스캔 받아서 고객 이름 폴더 안에다가 항상 기록을 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또 쓰면은 그것도 그래서 히스토리를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세요. 내가 7년 전에 했던 얘기를 왜 저는 이제 그분 다시 만나러 갈 때 반에 전에 있던 네. 걸 한번 보고 이분하고 무슨 얘기를 했었지 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이제 그것을 제가 관리한다라는 것에서 좀 놀래시는 경우가 네. 있고요. 그래서 메모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저희 업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만나기 전에 상품도 설계하고 뭐 들어가야 되는 시간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영업 활동에 있어서 다음 주에 만날 계획들. 다음 네. 주 일정을 짜고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금요일 날 오전 시간 또는 오후 시간에 반드시 집중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을 따로 내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도움, 방해도 받지 않고 네. 이게 만날 사람들의 명단과 모든 자료를 다 꺼내놓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누구누구를 만날지 이 사람을 만나면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날 때 자료는 뭘 준비해야 될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그것을 시간을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네. 시간을 내지 않으면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금요일날 짜신다는 거는 이제 주말에 쉬신다는. 아,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지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네. 쉬고요. 네. 주일은 이제 교회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토요일은 네.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아침 일찍 축구하러 2시간 또 운동하고 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주로 갖죠. 그 쉰다라는 거는 예. 예를 들어서 뭐 고객님의 전화 와도 전화를 받지 않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네. 주말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정말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네. 주말에 전화 오면 대부분 사건 사고입니다. 아. 네. 그래서 보통은 주말에는 네. 고객분들도 저한테 연락 잘 안 하시고 네. 저는 이제 뭐 주말에 만나서 굳이 평일날 정 안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전까지 상담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주말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대한 계획도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좀 활동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그 네. 신입 때부터 했던 건가요? 그렇지는 네. 않고요. 네.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네. 일정 시간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때려붙는 시간이 그렇죠,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제가 2년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년은 이제 주말도 없이 예, 주일날 하루만 제가 교회 활동을 하고 정말 저희 업계 유명한 7-11 네. 7시부터 밤 11시까지 네. 일에 집중하고 전화하고 사람 만나 상담하고 네. 정말 그것이 세일즈 프로세스의 선배들한테 배운 첫 번째 이렇게 2년만 하면 성공한다고 그냥 믿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딱 1년을 하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어요? 네, 쓰러졌어요. 정말로 그때 1년을 하고 저희 이제 사업부에서 이제 뭐 저희 업계에서 제일 1년에 1등 하시는 분은 챔피언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슈퍼골드라는 등급이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거기까지 1년 이제 신입 때 1년을 하고 그 네. 등급이 달성됐다는 소식을 회사로부터 들으면서 확 탈진이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저희 그때 한 7살 된 우리 아들이랑 아내가 저를 이끌고 원광대 3번병원도 질질 끌려가다시피 가서 3일을 입원했었어요. 근데 다른 데 검사 다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그냥 과로 탈진이다. 그렇게 열정을 다 했던 그 시간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이제 다음 주 일정 짜는 습관 말씀드렸고 또 그리고 이제 전화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하루에 최소 20명 정도의 고객의 명단을 적어놓고 저는 발을 정자를 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고객의 이름을 이제 전날 저녁에 자기 전에 보통 내일 전화할 사람들 명단을 쭉 뽑아서 제 다이어리에다 적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명단을 찾는 시간을 낭비를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 아침에 업무 시간 이제 출근하고 미팅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분들한테 바로 전화하기 시작해서 통화한 사람들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소 고객들한테 20명 이상 하면요. 전화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네네.
처음에는 전화할 때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전화하지? 네. 저는 처음에는 저희 장모님한테 전화 많이 했어요. 네. 아침에 안부 인사부터. 이 20명을 지키려고. 아, 20명을 지키는데 스타트는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목소리도 잠겨 있고 네. 뭔가 스타트가 안 되니까 네. 제일 먼저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애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고 전화를 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그럼 처음에 이제 발동이 서서 걸려요. 네. 아내하고 통화 잠깐 하고 장모님한테 안부. 그리고 장모님은 이제 제가 이런 훈련인지 모르고 네. 사이가 자주 전화하니까 좋으신 거죠. 그쵸, 그쵸, 예, 그쵸. 그래서 밝게 이제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위주로 네. 고객들 중에서도 친한 분, 저를 반겨주는 분 전화해서 안부 묻고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약속 잡기 어려운 고객들로 가면 탄력을 받으면 그때부터 제 목소리의 톤도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고객들도 그 자신감에 눌려서 거절하려고 해도 네. 거절 못하고 그냥 아 예 오세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전화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잡기 위한 전화인가요? 아 그렇죠. 전화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절대 네. 전화에다 대고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저희가 TA 텔레폰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네, 네, 전화는 네. 그냥 정말 만날 약속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네. 길게 뭐 구구절절 할 거 없고요. 네. 제가 다음 주 언제 어디 가는데 가는 김에 인사드리려고 드릴게요. 네. 저 회사에서 어떤 자료가 있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약속만 잡으면 되고요. 자세한 얘기는 가서 해야죠. 아...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일 마치고 사무실로 귀점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귀점 돌아온다는 것도 지점으로 네네. 뭐 귀소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귀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뭐 그거야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왜 귀점을 해야 되느냐 왜 사무실로 복귀를 해야 되느냐 네. 이제 초창기 신입 컨설턴트일수록 현장에서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상처받죠. 그쵸. 예상치 않았던 상처받으면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아주 작은 그런 잽을 맞다가 오면 어느 순간에 이게 카운터펀치가 돼서 저를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홀히 생각하고 그래 이 정도쯤은 내가 견딜 수 있어 뭐 이거 별거겠어 라고 넘어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훅 한 방에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밖에서 고객들한테 받았던 상처를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선배들이나 동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아는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힘들었다. 네네. 뭐 그게 지점장이 됐든 세일즈 매니저가 됐든 네. 팀장이 됐든 그렇게 해서 그걸 그날 것은 풀어버리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이거를 계속 꽁꽁 속에다 싸놓으면 네. 나중에 병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점으로 돌아와서 자료도 정리하고 준비도 해야겠지만 이런 어떤 스트레스들을 동료들께 푸는 훈련 네.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고객과 미팅 일정에 대한 사전 컨펌을 하는 습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보통 하는데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만약 우리 대표님이 영업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A라는 고객을 만나기로 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고 오늘 가서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일주일 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가면 되는데 가기 전에 내가 전화를 해서 사장님 오늘 제가 몇 시까지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많은 컨설턴트들이 잘 안 해요. 그러면 안 하고 만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혹시 거절할까 봐? 그렇죠. 네. 오지 말라고 그럴까 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나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았으면 네. 안 하고 간다 그래서 그렇죠. 오라고 하고 환영할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멘탈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전날 네. 사장님 내일 오후 몇 시까지 찾아뵙겠습니다. 일정 이상 없으시죠? 그래서 오케이 하면 가면 돼요. 네. 근데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일정이 갑자기 변경돼서 그럼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다시 잡아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안 되고 네. 다시 전화 그 통화한 김에 아 그러면요 사장님 내일은 어려우시면은 뭐 3일 후에 뭐 그 다음 주 뭐 이렇게 해서 정확히 다시 컨펌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가서 그분한테 갔는데 출장을 갔다 갑자기 회의에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내가 이렇게 올라왔던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보험 영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은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실제 현 상황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갭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네. 멘탈이 무너지죠. 그러면 그 하루의 멘탈의 무너짐이 일주일에 영향을 주고요. 일주일이 한 달에 영향을 주면 그 한 달은 다 망가집니다. 한 달이 망가지면 1년 농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인데 반드시
미리 전화해서 컨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소개 요청을 하는 습관이에요. 네. 이게 소개 요청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일은 이제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90% 이상의 분들이 대부분 다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만둔다 그래요. 근데 사실 만날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날 사람이라는 개념, 고객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그 고객의 개념. 네. 고객 팀원들한테 제가 전화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아, 전화할 데가 없어요. 전화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네. 전화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계약하겠다라고. 계약을 하겠다고 할 대상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전화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대부분 다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보험 영업에서 만날 사람만 있으면, 전화할 사람만 있으면 네. 이 일은 오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만두는 사람들이 90% 이상 다 만날 사람이 없어 그만둔다고 하니까. 네네. 만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만날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가망 고객을 발굴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망 고객을 찾고 발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소개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받는 건데 소개를 누가 해주느냐? 기존 고객이나 지인들이 해줄 텐데 네. 가만히 있는데 막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요청하셔야 돼요. 해달라고. 네. 이제 가끔 그 이제 컨설턴트들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고객들 불편하게 그쵸, 자꾸 뭐 해달라고 네. 요청을 네. 하느냐?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청하지 않고 기존 고객들이 알아서 나에게 내 주변 사람 소개해 줄게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은 굶어 죽을 수 있다. 그냥 먹고 살 정도 네. 하려면 기다려도 되는데 네. MDRT가 되고 COT가 되고 TOT가 되려면 요청하셔야 돼요. 근데 좀 생각을 달리 바꿔볼게요. 네. 내가 소개 요청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 부담스러울까요? 나도 필요하지 않은데 아는 관계 때문에 했는데 네. 내 지인들까지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게 고객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가 이분을 알았는데 너무 도움이 됐고 네. 이분 때문에 우리 가정의 보험이 정리가 됐고 미래에 준비가 됐어요. 네. 소개 안 해줄까요? 해주죠. 네.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네. 왜? 나는 이렇게 좋지만 내가 아는 저 사람도 이렇게 좋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네, 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 잊어버리거나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고객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전화 드려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으신다면 제가 그때는 부담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근데 이 단순한 반복 행동이 네. 굉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작가님은 만약에 그런 소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예. 고객분들이 그 자리에서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그거는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계약을 한 그 시점, 네. 청약서에 사인 다 하시고 네. 일어나기 전에 네. 저는 잠깐만요. 뭐 과장님 오늘 이렇게 저한테 사인까지 왔으니까 도움 되셨죠? 만족하셨죠? 라고 물어보면 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없죠. 예. 없죠. 만족하셨으면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네. 주변에 소문 좀 내셔야죠. 그러면서 제가 소개장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이렇게 내밀고 네. 그 자리에서 받는 경우가 거의 한 7, 80%. 소개장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양식을 하나 만들어 갖고 네. 소중한 분 이렇게 적어 가지고요. 네. 그분의 연락번호와 이제 자택 주소나 이런 것들을 네. 적는 표를 하나 엑셀로 만들어 갖고 다녀요. 그래서 네네. 그걸 항상 들고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든지 그거는 옆에 이렇게 딱 펴놓고 네. 고객들하고 얘기하다가 보험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나 네.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그러면 그분 저한테 소개시켜 주셔야지 왜 안 하셨어요? 하면서 제가 드밀죠. 그러면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래서 해줄까? 그러고 의외로 상당히 많이 해주세요. 예,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들이밀면 네. 10명 중에 한 3분을 해주십니다. 생각보다 많이 해주시네요. 많이 해줘요. 네. 근데 내가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이제 물론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은 저에 대한 신뢰나 네. 어떤 뭐 전문성에 대한 신뢰, 그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깔려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네, 네. 보기도 싫은 사람한테 사실 그거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어려운 네.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제 예. 그 보험 컨설턴트로 일을 하실 때 예. 그 이제 아까 그 귀점을 해서 예. 이제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예. 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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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보험 컨설턴트를 좀 힘들게 하는 고객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고객분들 중에서 저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요. 네. 뭐 고객분들 중에서 저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제일 힘들게 하는 분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겠죠.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네. 이런 겁니다. 네. 사실 저는 고객분들한테 이제 상담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만날 약속을 잡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상담이 만족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고객분들이 그쵸, 안 만나려고 했죠. 예, 2차 네. 상담을 연락을 안 받거나 네네.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오래 경력이 있다 보니까 네. 알아서 사무실도 찾아와서 계약을 네.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는 거의 없는데 초창기에는 네. 분명히 만족했다 그러고 했는데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 그리고 오셨는데 한 번 더 생각하시겠다는 분들 미루시는 분들이 네.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제 팀원들 훈련할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네. 요 프로세스 하나만 넣으면 당신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되고 영업의 활동 패턴이 바뀔 수 있다. 뭐냐면 상담이 다 끝나 1차 상담이 끝나죠.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과장님 다음번에 만날 때는 제가 과장님한테 가장 좋은 대안을 갖고 올 겁니다. 상품도 준비하고 네. 플래닝을 잘 갖고 올 텐데 네. 다음번에 만나서 어떤 형태로든 결정하셔야 됩니다. 가입을 하시든지 네. 안 하시든지 절대 한 번도 생각하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 전문가인 저하고 앉아서 이렇게 한두 시간 대화를 하면서도 결정 못 하시는데 혼자서 하실까요? 어렵습니다. 돌아서시는 순간에 집안일, 회사일, 가족일 뭐 다 그 일에 신경 쓰시냐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갖고 내 보험, 내 미래 은퇴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하고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고객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만약에 다음번에 나온다. 네. 그 얘기는 뭔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제 얘기 때문에 부담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를 주죠. 아, 제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못하실 것 같으면 미리 말씀드려요. 전 사업가이기 때문에 네. 제 시간 과장님 때문에 비워놓고 한 번은 가능하지만 두 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연락 달라고 그렇게 프로세스 하나 삽입해 놓으면 네. 고객분들도 다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셔서 미리 이제 우리가 안 오신다 그러면 미리 알면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막연히 그분 기다리냐고 7시까지 온다 그랬는데 6시 반 됐는데 연락 와서 못 오겠다 혹은 그 시간 됐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건 진짜 그러면은 최악이죠. 단 두 번의 만남에 다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거의 80-90%는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제 왜 그러냐면 뭐 1차 상담에 만족하셨으면 2차 상담 결정하시든가 안 하시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 안 오실 분들은 안 하시는 거니까. 아, 그죠? 오시는 분은 아니, 하시는 거죠. 그 두 번의 계약을 하겠다는 게 저는 굉장히 네. 그 높은 성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할 사람은 네. 우리 어디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막 두 번 세 번 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이제 보통 왜 그러냐면 네. 첫 번째 1차 상담에서 정말 고객한테 뭔가 도움이 됐다, 영양가 있는 뭔가를 네. 내가 드렸다라는 느낌을 이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두 번 만나서 되는 거예요. 세 번, 네 번 만나도 안 되죠. 네. 그거는 선행되어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만큼 훈련이 돼 있고 네.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인생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고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 그래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미루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 상태에서 두 번째 가면 마무리가 되죠. 그럼 만약에 이제 두 번째에서 저 좀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 예. 그럼 그분하고 이제 끝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결정하시는데 아직 어려우신 이유가 있나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얘기하면은 아 예 뭐 아직은 좀 제 상황이 좋습니다. 다음번에 기회 될 때 저하고 다시 한번 상담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도움을 드렸으니까 자 도움 드린 거 맞죠? 그러면 그때는 미안하니까 또 더 아 예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보통 얘기하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저한테 소개해 주셔야죠. 소개를 하고 네. 소개 요청을 해서 거기서 받은 사람한테 또 연결이 되면 이분하고 연결고리도 가져가고요. 이분은 이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고객의 바구니를 나눠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중에 장기 플랜 고객 바구니에 넣어놓고 꾸준하게 문자로 매월 한 번씩 터치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그분이 또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상담 잘 드렸죠. 부담 안 드렸죠. 좋은 이미지로 남았으니까 네. 보험이 필요하면 뭐 적어도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쵸. 또 그렇게 이연이 됩니다. 그 이제 성공한 데 있어서 성공한 예.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 열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열정이라는 게 돈을 주고 사줄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참 없는 사람한테 만들어주기도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떻게 이제 관리를 좀 하세요? 뭐 직원이 오거나 뭐 신입사원 있을 때 예, 예. 이분이 열정이 없다. 예, 예. 그래도 어떻게 좀 코칭을 해주세요? 이거 사실은 네. 누구도 사람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이제 아이들 둘을 홈스쿨링으로 7년 정도 교육을 해보면서 느낀 게 네. 아 진짜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도 못 바꾸는 거 제가 네. 어찌 바꾸겠습니까? 네. 선천적으로 열정이 없는 사람을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보험 영업에 뛰어들어서 뭔가 성공하겠다고 온 사람이니까 네. 최소한의 열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트레이닝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바꿔나가긴 하는데요. 네. 뭐 우리 흔히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열정적인 삶을 살았고 그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팀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보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없다. 네. 없을 수 있죠. 근데 없어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처음에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내가 돈도 벌어야겠고 성공하겠다는 그쵸. 마음으로 네. 뛰어들기 때문에. 근데 네. 열정이 없어지는 거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 고객들의 거절과 상처로 인해서 네. 열정이 식어들어가는 거지. 그쵸, 그쵸. 처음에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 열정이 네. 1년 가고 2년 간다? 네. 그럼 이건 대박인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제가 강의 때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신입 초기에 이 열정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영원히 갑니다. 뭐 이제 뭐 1년이요. 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3개월 가면 정말 많이 간다. 왜? 열정이 이제 식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상처가 제일 큰 문제들이고요. 아픈 것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열정이 식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유지하려면은 네. 또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 저는 일정 기간은 의지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열정이 없지만 의지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게끔 훈련을 하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열정을 닿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이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정을 다 해도 되는구나 네. 라고 딱 접점이 맞는 순간에 컨설턴트들이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의지적으로 일을 하면서 열정을 갖고 뛰면 이 열정을 갖고 뛰는 만큼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즐거워지면 다시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열정이 떨어지니까 아, 이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열정만 강조하면 네. 도대체 왜 내가 열정을 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일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고 이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줬을 때 네. 이 안에서 열정이 좀 생기는데 거기다가 이제 불을 확 붙이는 거죠. 의지적으로 열정을 갖고 행동을 해보자. 이거는 너의 의지의 문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계속 변화시키는 훈련을 좀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그런 분들에게 예. 약간 뭐 보험을 예로 들면 이제 예. 이 보험업의 가치, 본질 예. 이런 것들을 자꾸 설명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보험업계가 네. 지금 같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우리 컨설턴트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보험회사들의 문제인 네.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의 각 보험회사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삼성생명이 있지만 네. 컨설턴트들이 교육하는 교육 내용을 이렇게 프로세스나 커리큘럼을 보면 이 보험 영업에 대한 또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 컨설턴트에 대한 본질 얘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상품이 더 좋다. 네. 우리 회사가 사업비가 어떻다. 우리 회사에서 상품이 더 좋다. 늘 새로운 상품, 늘 새로운 것만 만들어내요. 근데 그걸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죠. 보험 영업을 하는 컨설턴트한테 당신이 어떤 사람이다. 당신의 정체성은 뭐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교육 과정에 반드시 커리큘럼을 넣고 이 훈련으로 해서 무장을 해서 나가도 쉽지 않은데 그런 얘기 하나 없고 그냥 상품 하나 주면서 이 상품 아는 사람한테 가서 팔으세요. 네. 그럼 이제 가갖고 나 이 시작했어. 네. 나 하나 도와줘야지 이렇게 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싫어하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보험 상품을 말씀하셔서 그 예. 수없이 많은 상품들이 있고 네, 예. 회사에도 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보험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나쁜 보험, 예. 절대적으로 좋은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네.
회사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죠. 네네. 그래서 저는 어느 보험회사의 상품들도 다 비슷하다고 봐요. 삼성생명의 상품이 제가 삼성생명의 일이 전속이니까 속해 있으니까 좋다.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지만 네네. 상품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뭐 그닥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보험사 간의 상품은 그렇고 예. 그건 삼성생명에서 뭐 AOT까지 수없이 보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죠. 또 옵션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다 다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어떤 특정 보험 상품이 예. 이거는 정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아. 이런 약간 이런 일이 나쁜. 뭐 그런 상품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상품에 만들어진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회사는 네. 보통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걸 걸어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을 1일 날 출시를 했다 그러면 네. 뭐 10일 안에 많이 팔면 뭐 선물도 많이 네, 주고 보너스 주고 뭐 막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제일 또 뭐 죄송한 얘기지만 싫어하는 게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들이에요. 네, 방카시랑스. 네. 은행 가면 네. 저도 이제 은행 일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보험 전혀 모르세요. 네, 제가 그래서 놀리기도 해요. 보험도 모르면서 보험을 팔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보험이 전문이 아니라 은행 상품을 그쵸. 판매하고 대출을 해주시고 뭐 예금을 네. 받아들이고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돈이 된다고 팔라고 하니까 판단 말이죠. 네. 그 상품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분들이 물건을 팔아요. 그리고 1년 단위, 2년 단위 로테이션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서 가입하신 고객은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해요. 저희들한테 물어봐도 은행과 보험사는 다르기 때문에 상품을 넘겨받기도 어렵고 복잡해지는 네. 거예요. 보험사의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상품이 나오면은 저는 이 상품을 곰곰이 이제 낱낱이 좀 연구를 한다고 할까요? 이게 정말 우리 가족한테 판다고 팔 수 있을까? 네네. 괜찮은 걸까? 네. 왜? 물론 상품에 그 특화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경우는 그쵸. 사망보험금이 중요하고 어떤 네. 경우는 간병이 중요하고 네. 어떤 건 실비가 중요하고 그거는 배제하고 네. 그 상품 자체가 내 가족들한테 팔 수 있냐 없냐 네. 내 동생한테 내가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라고 내가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 이건 괜찮다 그럼 제가 뭐 어떨 때는 제가 먼저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제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얘기해 줄 수 네. 있죠. 그러면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셔 그런데 작가님 몇 개의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저 보험 적지 않습니다. 네. 이제 보험료로 따지면은 지금 월 한 400만 원 정도. 그럼 몇 개의 상품? 계약 건수로 우리 애들 것까지 해갖고 22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4인 가족인가요? 네, 4인 가족입니다. 이제 왜냐면 뭐 연금 같은 경우는 네. 10년 나비로 끝난 것도 있고 다시 또 가입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만기가 돼서 노후 상품은 끝나고 네. 새롭게 들고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가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거는 다 삼성생명의 보험인가요? 아 저는 다 삼성생명의 네, 그러시겠죠. 네. 예. 아, 그 이제 보험 영업 특히 이제 뭐 꼭 보험 영업 영업에 그 직무 관련된 책들 보면은 예. 뭐 진심을 판다든지 예. 뭐 아니면은 뭐 당신에게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사람의 신뢰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예. 저도 실제로 이제 이 특히 보험 영업 같은 경우 더더욱 이제 예예.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파는 사람의 신뢰를 저는 판단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험 같은 사후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얻는 건데 예예. 작가님만의 뭐 특별한 뭐 무기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는 뭐 한두 가지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책에서 주로 강조했던 것이 네. 이제 우리가 하는 말,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고객에게 하는 칭찬, 네. 그리고 또 밝은 미소, 뭐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네.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보험 영업은 뭐 말로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말로 고객한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서 고객의 마음에 받아들이게끔 도와드리는 네.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말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요. 말의 힘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 홈스쿨링 할 때 실제로 해봤던 훈련 중에 우리가 옛날에 양파 실험이라고 있어요. 네. 양파 두 개를 사다 놓고 똑같은 비커에다가 같은 조건으로 해놓고 네. 한쪽에다가는 굉장히 칭찬의 말, 감사의 네, 말 쓰고 한쪽에다가는 네, 뭐 욕이나 저주 네,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아들들한테 둘이 15일 동안
제가 EBS 다큐에서 봤기 때문에 테스트를 네. 해봤는데 네. 정말로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해주고 착하다고 얘기해주고 네. 반갑다 사랑한다 얘기해준 양파는 네. 싹이 터가지고 큰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무관심하고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고 네. 근데 이게 말라들어 가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네, 정말 실제로 그래요. 그 밥을 갖고 실험한 것도 EBS에서 굉장히 네. 유명했었어요. 네. 밥도 이렇게 누렇고 구수한 곰팡이가 피는 밥이 있고 네. 아니 썩어버리는 밥이 그 네. 테스트 실제로 해서 영상에도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들 만나러 갈 때 네.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고객들한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네.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믿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한번 이렇게 테스트하고 나니까 애들이 형한테 동생한테 서로 뭐 장난으로라도 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 그쵸. 내가 얘기하는 게 실제로 봤으니까 실제로 내가 하는 말이 사물과 사람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네.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칭찬이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누구나 칭찬 받으면 다 좋죠. 근데 이제 칭찬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제 제가 아이들 교육 홈스쿨링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네, 네. 그때 좀 깨닫고 배운 게 많아서요. 네. 칭찬을 우리가 대부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칭찬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같이 나이가 이제 50대 들어선 사람들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칭찬을 했던 기억이 얼마나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게 좀 기억이 없어요. 네. 많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칭찬을 하더라도 우리 좀 두리뭉실하게 해요. 그리고 좀 대부분 다 외모를 칭찬하죠. 그쵸, 뭐 잘생겼다, 그쵸. 뭐 예쁘다. 그쵸, 근데 칭찬은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들하고의 케이스에서 칭찬을 어떻게 하냐면, 네. 사장님하고 처음 만나서 이제 소개로 만나서 회사 사무실 들어가면 그렇게 네. 얘기를 해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사장님, 지금 이 일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몇 년 정도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몇 년 정도 사이에 회사를 이렇게 키워놓으셨어요? 정말 사장님 보통이 아니시다. 저는 이제 그분이 이루어내신 어떤 업적, 네. 해오신 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러실 수 있었는지 정말 좀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좋으신 네, 것도 있고 네. 또 뭐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 성공담 얘기하고 싶었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더 질문하니까 네. 많은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이 좀 정말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분이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네.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미소의 힘이라는 거 말 그대로 뭐 누가 흔히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네.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는 네. 것처럼 웃음에 대해서는 저는 실제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하 웃자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여유와 미소를 가지고 고객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기 직전에 고객 사무실 들어가기 직전에 제 네.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 미소도 지어보고 제 스스로도 다짐도 하고 그래 오늘 이 고객에게 내가 가장 좋은 컨설팅을 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전해드리고 와야지라고 네. 하면서 웃으면서 들어가면 고객도 뭐 우리가 거울 효과라고 그러나요?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네. 같이 따라 웃는 것처럼 네. 그래서 많이 효과를 좀 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럼 이 세 가지를 예, 예. 별도 훈련을 하셨는 건가요? 이제 하면서 배웠어요. 뭐 내가 이걸 딱 훈련해 갖고 해야지라기보다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배들의 세일즈 프로세스 속에 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웬만한 영업 책에는 다 한 번쯤 언급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해보고 네. 나한테 딱 픽스를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제 책까지 쓰고 나니까 네. 정리가 돼서 이제는 뭐 훈련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좀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항상 상대방과 뭐 이야기할 때 경청의 네. 중요성 이런 거 엄청 얘기하잖아요. 중요하죠. 어떠세요? 경청 실제로 뭐 영업을 하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설명해야 될 것도 많고 예, 예. 뭐 엄청 얘기할 게 많잖아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가라서 시간은 금이고 그렇죠. 네. 근데 경청이라는 게 네. 이제 우리가 경청은 이제 잘 듣는 것만을 얘기하잖아요. 네.
예, 경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하면 이제 몸을 이제 이렇게 숙이고 네. 경사진다라고 할 때 경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잘 듣는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 경청과 세트로 같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 예, 그러니까 경청은 적절한 질문을 하고 나서 들어야지. 네. 그냥 고객이 막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듣는 게 경청이 아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내가 고객한테 예를 들어서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정말 사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사장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들 속에는 분명히 살아온 스토리 속에서 제가 영업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 삶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체크를 해서 다시 또 거기에서 질문을 또 던지고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경청 그러면은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좀 중요한 것은 질문과 세트로,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 포인트, 네. 정확하게 내가 이분에게서 듣고 싶은 내용들을 질문하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듣는다라는 거 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팀원들 교육할 때, 네. 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나가면 저기 오늘 가서 고객분 말씀 잘 듣고 오라고. 네. 이 잘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냥 대충 듣고 오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아까 메모하는 습관으로 고객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잘 듣다 보면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얻고 싶었는데 얘기해 주지 않았던 것들이 숨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왜 우리가 잘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예, 내가 보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 생각이 머릿속이기 때문에 네. 고객이 중요한 얘기를 막 그 사이에 했는데도 다 지나쳐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냥 우리는 정말 핵심적인 건 다 지나쳐버리고 엉뚱하게 이제 갑자기 보험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것은 좀 여유가 없고 성급한 거죠. 항상 답은 고객의 말 속에 있는 거고요. 네. 고객에게 얘기를 하게끔 정확한 질문을 던져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네. 그 안에 내가 얘기할 포인트와 타이밍이 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네. 먼저 말을 하고 심지어는 고객 말을 끊고 막 얘기하고 이거 최악이죠. 이렇게 질문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은 예, 예, 맞습니다. 이 대화의 주도권은 어쨌건 내가 갖고 있어야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다라는 표현도 맞는데. 네. 주도권을 고객한테 줘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어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던져서 네. 고객이 말을 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게 막 내가 대화를 주도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우리는 이 영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을 던져서 고객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네. 영업은 거의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적절하게 안 하고 듣지도 잘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하고 이게 포인트가 안 맞아서 계속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적절하게 던지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잘만 들으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업의 팁들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가끔씩 대화하다 보면 막 말이 꼬일 때가 있어요. 네. 고객하고.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주도권을 고객한테 넘겨주고 내가 말을 하는 거 딱 멈추고 질문 던지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고객이 얘기하게끔. 네네. 그럼 이게 순서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이 급하면 이게 질문이 아니라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렇죠. 이제 네. 브리핑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네. 고객은 별 관심 없는 얘기를 막 하니까. 내가 질문 던지면 그 안에 답이 거의 다 있어요. 아. 네. 그럼 이게 그 아까 네. 얘기했던 셀즈 프로세스의 뭔가 과정인가요? 있죠. 세일즈 프로세스 중에 네. 이제 우리가 어프로치라 그래서 네. 이제 고객을 첫대 초의 면담이라고 하죠. 네. 어프로치 이제 접근 접촉을 하는 거니까 네. 그 안에 상담은 질문과 경청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상담은 뭐 복잡하게 많은 설명과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만나서 고객한테 제가 듣기로는 보험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네, 얘기하면은 네, 네. 그분도 웃죠. 아, 네. 저걸로 안 좋아합니다. 네. 아, 왜 안 좋아하시는지 네.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지를 계속해서 네.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귀찮아해요. 그리고 또 정말 안 좋아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네. 잘 못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서 고객들이 보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고객은 보험을 잘 모른다고. 그렇죠, 모르죠. 모르죠.
그냥 보험 하는 사람이 싫으니까 네, 그쵸. 거절하려고 네. 보험이 싫다고 하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정확히 안다면은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임 같아요. 고객하고 상담은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진짜 게임하는 것 같은 거죠. 좀 스릴이 있고 그래서 제일 설레일 때가 소개받아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처음 만나러 갈 때. 네. 그때가 가장 설레이고 과연 오늘은 또 새로운 어떤 인연이 나하고 인연이 돼서 전혀 몰랐던 한 사람이 그 사람 인생에 내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에게 방향을 잡아주고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네. 그 기대가 또 열정을 일으키는 거고. 그럼 이 세일즈 프로세스는 예. 모든 보험사에서 똑같나요? 아, 세일즈 프로세스라는 과정은 네. 뭐 어떻게 보면 정형화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네. 얼마나 각 보험사마다 네. 그 개개인마다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세일즈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네. 처음에 가망 고객을 발굴하고요. 네. 이제 프로스펙팅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죠. TA 네. 전화를 하고 텔레폰 어프로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만나죠. 어프로치 네. AP라고 하죠. 초회 면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서 상담을 하고 나서 상담이 끝날 무렵에 Fact and Feeling Finder를 해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네. 연봉을 얼마나 하는지 저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Feeling Finder라는 것은 느낌을 가져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네. 저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하죠. 보장 분석이라고 분석을 하고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대안 준비를 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프리젠테이션 앤드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고 PT를 하고 클로징 종결을 짓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클로징이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소개 요청을 하고 소개 요청이 이루어지면 세일즈 프로세스의 단계가 끝나죠. 그 다음에 증권이 나오면 증권을 갖다 주면서부터 새로운 고객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 단계는 세일즈에 대한 프로세스였다면 뒤 고객 관리 증권부터는 이제 관리 영역이 되는 네,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권 전달을 하면서 다시 소개 요청을 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가망고객이 발굴되죠. 네. 그럼 이 앞에 단계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전화하고 계속 톱니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험사에서 이거를 이제 모든 직원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많이들 그랬는데요. 네. 요즘은 이 세일즈 프로세스를 진지하게 가르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기본적인 상품 교육 끝나면 나가서 파세요. 그러지. 이 과정만 제가 한 달 넘게 교육하거든요. 신입들 들어오면. 네. 왜냐면 이것이 몸에 배어서 제가 네. 이렇게 단계를 말했지만 현장에 나가면 이제 생각 안 하고 그냥 그쵸. 자연스럽게 굴러가거든요. 네. 네.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거가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험 영업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만 일찍 그만두는 경우가 현실인 거. 그럼 이 똑같이 이제 해도 예. 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영업을 똑같이 해도요? 예, 이거 이 프로세스대로 했는데 예, 예, 예. 왜 누구는 MDRT가 되고 누구는 왜 안 될까요? 그거야 이제 그 사람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을 대하는 마음과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어떤 역량, 실력 다 종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는 뭐 어느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을 판다, 어떤 상품을 판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이 어떤 A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안 됐다, A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됐다가 아니라 전반적인 나의 훈련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결과적으로 계약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이 이제 만나셨던 분 중에서 예. 아, 이 사람은 보험이 이제 완벽하게 갖춰졌다. 예.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예예. 그런 적은 없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 늘 이제 한두 군데는 비어 있던. 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네. 제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은퇴에 대한 준비는 돈이 많아서 완벽한데 네. 돈이 많다는 얘기는 세금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세금 준비를 위해서 네. 상속세 재원을 위해서 종신보험이 필요한 거고 종신보험을 많이 준비한 사람은 또 간병에 대한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 속에는 네. 이 보험으로 준비해야 될 영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위험을 이제 해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보험으로 완벽한 해지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네. 정말 리스크가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그것이 불필요하게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도 보험 영업을 하지만 물론 뭐 저축은 다다익선이어서 많이 하면 좋겠죠. 네네. 근데 모든 것을 보험으로만 풀 수는 없어요. 그것은 너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정답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컨설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플래닝을 제안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종신보험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데 결혼할 계획도 없고, 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남겨줄 사람도 없는데 종신보험을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 고객의 숨겨진 니즈. 예. 이거는 이제 숨겨진 니즈라는 거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보험이란 필요 없다. 이런 사례가 되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고객들이 겉으로 만났을 때 처음에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처음 보고 이러니까. 그렇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아직 너 잘 못 믿겠어.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 잘 몰라. 내가 뭘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다 간단해요. 물어보면 돼요. 질문을 그냥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객들한테 저를 못 믿어서 그런 경우가 첫 번째면 믿을 수 있게끔 대화를 하는 과정에 신뢰를 심어줘야겠죠. 그리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보험을 갖고 있는지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과장님 그 지금까지 뭐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시고 하는데 준비 많이 해놓으셨죠?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 준비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험은 인생의 리스크를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고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단어 이꼬르 준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얘기하면 준베인데 준베.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준비를 잘 하셨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보험이 있으세요,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물어보는 건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저는 같은 개념으로 여쭤봐요. 그러니까 고객분한테 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시는데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지? 그럼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저축은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험도 물어봐요. 뭐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준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오면서 소개해 주신 분이 그러는데 워낙 철저히 준비 잘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 좀 꺼리는 분들은 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니즈를 찾는다는 게 별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준비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그냥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좀 해가지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을 만나면 제가 이제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유튜브도 잘 운영하시고 하시는데 저축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버셨겠어요?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면 대부분 아유 준비한 것도 별로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이대 사람들이 고민할 만한 질문들 뭐 30대 직장인이다 그러면 직장생활 하시면서 저축 정말 많이 하셨겠습니다. 직장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한 7년 했습니다. 와, 한 직장에서 7년 대단하시네요. 이 직업을 통해서 분명히 꿈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시냐고. 저축은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많이 하셨죠? 뭐는 가입하셨죠? 이렇게 하나씩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은 피해갈 수 없는 단계가 오죠. 그러면 그 작가님한테 이제 아직 신뢰가 안 생긴 분들에게는 뭐 어떤 말이나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처음에 신뢰를 쌓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처음에 만나가지고 정말 뭐 그 시선도 안 주고 이렇게 좀 그러시는 분들도 자주 만나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소개해 주신 분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죠 나온 거죠 만나죠. 그러면은
다양한 질문들을 좀 던져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일반 직장인 되면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소개해준 네. 사람의 안면을 네. 봐서라도 그쵸. 그냥 듣는데 대부분 그러신 분들은 이제 돈이 많고 자수성가한 네.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부를 이루셨어요? 이 성공을 이루신 이 비결이 뭔가요? 제가 소개받을 때 사장님께 가면 꼭 이거 좀 여쭤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유 무슨 내가 뭐 이런 게 뭐 있다고 이제 보통 분들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사람 만나는 게 일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좀 다르세요.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네. 이 지역에서 사장님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신 분이 네. 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보험 영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공하신 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좀 듣기로 원합니다. 그래야 저도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야, 칭찬이군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칭찬도 담고 네. 궁금한 것도 있고 난 당신한테 결국 핵심은 네.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나란 사람이 당신이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친하게 네. 지내줘. 네. 라는 메시지를 담는 거죠. 그잖아요. 고객도 보험 분야에서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텐데 네. 그런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데 네. 싫어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예, 물론 자기 정보를 얘기 안 하려고 하겠지만 네.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사장님 이렇게 성공하셨을 때는 분명 세금 고민이 되실 텐데 자녀분에게 뭐 상속에 대한 고민, 증여에 대한 고민, 부동산 세금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도 하나 걸리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딱 관심 없다가 어느 순간에 네. 눈빛이 반짝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더 여쭤보는 거죠. 아, 그런 걸 물어보면 내가 또 많이 알아야겠네요. 이게 또. 아, 그럼요. 네. 이게 이제 대전제는 내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성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보험 영업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 세무 전문가들한테 이제 명인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받아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런 혜택을 회사로부터 많이 받는 편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가서 정말 업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그 이제 부동산 자문, 네. 세무 자문들이 저희 명인들만 전적으로 교육시켜주니까 거의 뭐 자산 컨설팅의 최고인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저희들이 뭐 세무사정도까지 지식은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한 공부는 다 하죠. 제가 책에서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게 예, 예. 통계와 확률을 믿고 좀 하면 좋다. 아, 이게 예, 예. 그 대수의 법칙, 예, 맞습니다. 그걸로 이해하면 되죠? 예, 예. 예.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책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파이널 3피트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3피트만 더 파면 네. 금광이 보이는데, 네. 우리는 대부분 그 앞에서 네. 서부시대, 개척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예화로 떠났는데요. 네. 이렇게 볼게요. 보험 영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거절이에요. 그죠? 네. 고객으로부터 거절을 받는 게 힘든 거잖아요. 네. 안 만난다, 가입하지 네. 않겠다. 네. 자, 그런데, 네. 통계적으로 10명의 고객을 만나서, 네. 제안을 하면 그 중에 한 번만 성공하고 9번이 거절당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냥 예죠? 예,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100명 만나면 10건은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대수의 법칙이라는 개념은. 네. 그렇다면은 거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8번째 만났는데 거절 당했어요. 그럼 두 번만 더 만나면 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확률과 통계라는 게 모든 영업은 네. 정해져 있는 수만큼 꾸준하게 묵묵하게 믿고 내가 노력을 하면 네. 결과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골든룰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네. 30명을 만나면 30명에게 전화를 하면 네. 그중에 뭐 10명을 만날 수 있고 네. 만난 사람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3명이 계약을 한다. 뭐 이런 네. 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성공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다음 달에 내가 집안에 돈 들어갈 일이 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0명, 30명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60명한테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3건이 아니라 6건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건 정해져 있어요. 네. 그거는 너무 신기하게도 그냥 네. 공식 같은 거.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아, 되겠어. 근데 저는 그냥 좀 되게 단순 무식해요. 네. 수백 년 동안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됐다는데 네. 나만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럼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보험 업계에서 있는 뭐
골든 룰, 예, 예. 대세의 법칙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재밌는 거? 그러니까 방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화를 해서 만남을 갖고 계약까지 네.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30명한테 전화하면 네. 또 10명이 만나지고 그중에 3건의 계약이 나온다라는 게 네. 예전의 골든 룰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좀 확률이 많이 낮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인 저는 네. 그거보다 더 높은 확률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죠. 왜냐면 경험과 그 경험이 있으니까. 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 오려고 그러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 요청을 받으면 제가 이제 그 아까 양식을 갖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여섯 명을 소개를 받으면 한 장에 여섯 명을 받게끔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럼 너무 신기하게도 그 중에 평균 두 명은 계약이 돼요. 여섯 명을 소개를 받았는데. 야.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강의 가면 그런 얘기 돼요. 네. 자 어저께까지는 여기에 명단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섯 명을 요청해서 받았어요. 네. 그럼 이건 제가 현금 캐시를 받은 거예요. 그쵸. 왜? 아무것도 없던 데서서 이 두 사람이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월 보험료 몇십만 원에서 많게 몇백만 네. 원의 계약이 나오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거예요. 그럼 제 급여가 그 다음 달에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걸 요청 안 했으면 저는 그냥 있는 고객에서 뭔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네. 기다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낸 거잖아요. 네. 그럼 만들었잖아요. 무에서. 그래서 그, 재밌죠. 네. 그 요즘에 이제 그 영업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스마트폰 시대가 열려서 예. 뭐 비대면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많이 늘어났고. 뭐 많이 그렇게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하면서 이제 19년 동안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많이 있었죠.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영업에 뭐 하시면서 예, 예. 본질이라든지 뭐 예. 영업 내가 실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피부적으로 좀 바뀌더라. 이런 변화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디지털 환경이 바뀌고 네. IT 환경이 바뀌어서 네. 계속 저도 예전에는 종이면 청약서 출력해서 사인받아 놓고 네. 뭐 지방까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즘은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처음 만난 사람 그 자리에서 네. 원스톱으로 계약까지 다 끝납니다. 통장에 인출까지 태블릿에서 다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굉장히 저희들 영업 환경을 많이 도와 환경이 도움을 주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간혹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뭐 코로나니까 영업 어렵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네, 만날 수도 없고. 줌으로 상담해야 되지 네. 않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아무리 발전을 해도 네. 사람을 만나서 하는 비즈니스. 네. 그래서 그 내가 이제 뭐 이마트에서 우리 집사람도 마켓컬리나 이런 데 전날 전화하면은 아침에 네.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네.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비대면으로 제대로 컨설팅 받지 않고 산다? 네. 자동차 보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 생명보험 분야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만나서 감정이 교류, 서로 감성도 교류하고 네.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듣고 네.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이 IT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우리는 만나서 직접 하는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2050년 가면 없어지는 직업 중에 네. 저희는 빠져있다고.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예. 1차 상담을 받아서 아, 예. 내가 뭔가 필요한 보험을 이제 알았어. 예, 예. 그 이거를 이제 인터넷이 보통 싸다는 생각 있잖아요. 있죠. 인터넷에 가입하면은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좀 예.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네.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네. 생명보험 쪽은 고객들이 저한테서 원하는 것은 네.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더 비용을 줄일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 고객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저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네. 저한테서 인생의 경험이라든가 네. 이런 보험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에 가치를 더 두는 사람이 제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비교해 갖고 이렇게 뭐 하겠다 그러면 아 가시라고 당연히 보내드리는 게 맞죠. 왜 세상에 고객이 많은데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고객을 많은 컨설턴트들이 이런 네.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고객이 저를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고객들이 주변에 컨설턴트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네, 많으니까 그 중에 나를 선택해주면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저는 반대거든요. 철저히 내가 고객을 선택합니다. 아. 그러니까 고객이 10명이 있어도 네.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뭐 돈은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는 안 되지만 사람이 참 괜찮고 좋아요. 네. 젊고 노력하는 네. 사람이고. 네. 이분은 돈도 많고 부자고 뭐 다 좋은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하고 방향이 잘 안 맞아요. 네. 저는 이 사람 선택 안 합니다. 제가 굳이 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고객이라는 관계로 연결돼서 매번 만나러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제가 좋은 사람, 제가 돕고 싶은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객들한테 그래요. 내 고객의 바구니 안에 들어온 거 영광으로 생각하시라고 아무나 제가 회원 모집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래 얘기하는데 고객들이 아 제가 이사님 고객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야 정말 일이 즐겁죠. 아 그럼 실제로 뭐 계약하자고 해도 안 해요? 실제로? 아 실제로 저한테 네. 뭐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 좀 사장님 그 다른 쪽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거 제가 왜 대놓고 그렇게 대놓고 거절할 수 없죠. 예, 그렇죠. 제 마음 속에 아 만나보면 알죠. 네. 아,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컨설턴트들이 이제 계약을 해야겠다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와 철학의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내가 저자세가 되고 계약을 쫓아가는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는 그 이유하고는 좀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저는 저와 맞고 저를 신뢰하고 저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제 바구니에 넣으면서 네.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아, 고객을 선택하는. 선택해야죠. 네. 네. 아니, 하루 이틀 불고도 아닌데 선택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아, 저 되게 놀랍습니다, 진짜. 왜요? 아, 대부분은 이제 내가 이제 뭐 돈을 주는 거고 이 사람이 나로 인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게, 일종의 갑이고 이 컨설팅이 을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대접을 해야 되고 내가 너한테 계약을 해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거는 그 고객이 저한테 받은 게 없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받은 게 너무 크고 예. 아, 이분을 만나서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배웠고 네. 노후에 대한 준비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 네. 우리 가정에 돈 관리하는 것도 배웠고 하여튼 뭔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 네. 그러면 가라고 해도 안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하려고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진짜. 예. 제가 어떨 때는 인연이 되고 싶어서 이제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대놓고. 예. 이거 어떨 때 이제 그분이 막 망설이면 저하고 인연을 가져가시려면 연결고리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그만큼 이제 오랜 시간을 했다라는 것이 힘이 되는 거고 고객들이 알아요. 얘기하다 보면 네.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생색을 내면 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객들이 더 잘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 보험에서 정도 영업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뭐 말 그대로 정도 영업이라고 하면 네. 제 마음에 양심에 꺼리지 않는 영업이겠죠. 네. 바르게 해야 되는 건데 네. 많은 분들도 잘 아시겠다시피 보험도 금융업이고 돈이 네. 연관되다 보니까 네. 사회적인 문제도 많았고요. 네. 보험 사기, 네. 뭐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네. 이게 좀 안타깝고 씁쓸한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보험 영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네. 뭐 큰 계약을 하면서 뭐 몇 달치 보험료를 내줬다더라. 네.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더라. 근데 보험은 그렇게 가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계약을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나를 믿고 맡겨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내가 어떤 선물을 할 수 있지만 네. 대놓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딱 한 두 번 그 20년 가까이 하면서 네. 그 제가 아주 초창기였을 거예요. 네. 중고차 딜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네. 그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고 막 이게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서 네. 저 한 달치 보험료 내주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사장님이 자녀와 사모님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드시는데 왜 제가 보험료를 내드려야 돼요? 이렇게 정색을 하고 있더니 아니 뭐 다른 사람 다 그래 내준다고 해서
아, 그럼 그분들하고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영업을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제가 그렇게 하면 그 사실이 드러나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딱 정리해서 나왔어요. 저는 이제 되게 저의 일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솔직히 싫었지만 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한 1년 반인가 있다가 그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랬더니 아, 엄승님 그래서 아,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아, 내가 이번에는 보험료 내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송신보험 하나 듭시다.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분하고 안 하셨어요? 했더니 뭐 하여튼 뭐 그쪽에서는 별로 안 좋게 마무리가 됐는지 알았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가서 1년 반 후에 계약을 했던 고객이 이제 그게 뭐 비단 그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한번 그렇게 발을 들이고 원칙을 존중하지 않으면 네.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이 어렵지 뭐 두 번 세 번은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로 가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제 흔들림 없는 원칙 지키기와 네. 대가 없는 수고가 만나면은 성공한다고. 아, 그렇죠. 뭐 네. 그거는 대가 없는 수고라는 개념은 네. 제가 이제 팀원들한테 자주 하던 얘기예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만나러 가면 보통 다 머릿속에 아, 오늘 가서 무슨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내가 꼭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그쵸. 갖고 가거든요. 네.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면 네. 좋은데. 계약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얻느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이루어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어떨 때는 계약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다섯 번을 쓰다 가면 한 번 계약되면은 네 번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네. 뭐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이런 제도가 바뀌었다, 세금적인 부분이 바뀌었다, 뭐 보험적인 네. 부분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떤 날은 가서 아무런 내가 대가가 없지만 네. 그러면 그것은 활동량이 그만큼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그분에게 네 번은 다섯 번은 아무런 대가 없이 수고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형성이 되면 대가는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딱 계약을 할 목적을 가지고 가서 갈 때마다 보험 가입하라는 얘기를 계속하면 네.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계약이나 보수 같은 거는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면은 자기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인데 네. 실전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어려운 예, 어렵죠. 예. 당장 막 월말 마감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그쵸.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결과적으로는 선순환으로 돌려놔야지 뒤로 밀리면 고객들한테 가서 자꾸 뭐 하나 해야 된다라고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달치 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것들이 자꾸 생긴다고들 해요. 근데 씁쓸하죠. 근데 그런 게 불법인가요, 일단? 아, 당연히 불법이죠. 보험업법에서도 그렇고, 네. 그거는 걸리면 금감원에서 제재조치이고, 회사 자체로도 그거는 큰 불법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고객들조차도 그게 보편화돼가지고 어디 회사는 뭐 얼마치를 내준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아직 그런 고객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아니 뭐 인터넷 같은 경우나 뭐 카드 같은 거 하면은 뭐 돈 예. 주는 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그 이제 명인들 모임 가시면은 거기는 예, 예. 이제 보험업계에서 상위 1%의 모임이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 좀 보시면 공통점 같은 게 좀 보이시나요? 예, 아무래도 잘 하시는 분들은 네. 제일 먼저 그 일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게 제일 크게 느껴져요. 네. 자부심? 뭐 네. 이런 게 가장 크게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네. 확실히 알고 있다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거고.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객은 갑이고 우리는 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대등하죠. 네. 때로는 제가 갑이 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가입을 하는 건 본인의 필요에서 하는 거고 네. 정보를 주는 건 저잖아요. 그렇죠. 네. 가입하기 전까지는 제가 갑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내가 네. 주는 거고 네. 일방적으로 주고 저는 고객한테 물론 고객의 좋은 얘기와 스토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적어도 대등한 관계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는 이제 컨설턴트들은 네. 대부분 다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네. 선배들이 말하는 그 세일즈 프로세스를 아주 무던하게 성실하게 잘 따라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 못지않게도 실패하는 사람들 네. 보면은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아, 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하는 확신한 거. 거는 뭐 내가 여기서 뭐 영업을 잘 못할 것 같다는 아, 그런 개념보다는 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리고 보험 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네. 이런 거군요. 그리고 이제 실패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네. 좀 뭐랄까 그 뭐 제가 그런 책에다 그런 표현도 썼는데 무기력 학습되어진 무기력 등에 좀 빠져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패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것도 안 될 거야 네. 해도 안 될 거야라는 네. 생각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네. 그게 좀 안타깝죠. 그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줘요? 사실은 뭐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옆에서 자꾸 저는 이제 제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걸 좀 보여주는 편이에요. 같은 지점에 있는 분들한테. 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실패하는 컨설턴트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주어진 상황을 굉장히 쉽게 그냥 만족해 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변화를 시키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그 서바이벌 모드. 그러니까 생존하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적게 벌어도 네. 그걸로 아, 살아가는 네. 게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그쵸, 그쵸. 굳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더 이상 더 벌 필요가 네, 없고 이게 네.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네. 주변에 일이 좀 어려우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 난 이 정도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아쉽죠. 너무 그쵸. 평범하게 살겠다고 해버리는 그쵸. 거니까. 예. 예. 그 이제 처음에 잠깐 말씀하시다 이제 구체적인 말씀 안 하셨는데 예, 예. 그 고객을 이제 분류한 세 가지 바구니가 있다. 아, 예, 예. 예, 어떤 바구니들인가요? 제가 이거는 예. 이제 제 나름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당장 가능한 고객 바구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인이든 아니면 소개를 받은 고객이든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지금 당장 필요하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면 컨설팅 1차 하고 2차 때 바로 고객으로 모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바구니가 이제 장기 고객 관리 고객 바구니,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돼. 이게 이제 가장 많은 고객이 들어있는 바구니이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담을 했는데 느낌이 네. 좋아요. 네. 아, 이 사람 참 괜찮다. 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찍은 거예요. 네. 아, 이분은 나랑 같이 갈 거야. 네. 지금이 아니더라도. 근데 네. 상황이 안 돼요. 네. 건강이 안 좋든가, 돈이 없든가. 네. 지금 여건이 안 되는데, 네. 하지만 사람이 괜찮으면 제가 이제, 아, 이분은 장기 관리 고객 바구니에 넣고 오랫동안 관리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엑셀에서 분리를 해놓고 네. 이분은 거기다 집어넣고 네. 정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네. 이분이 상황이 되면 이제 고객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빨리 버려 고객 바구니라고 제가 표현을 네. 했는데 네. 이제 고객들 중에 만나다 보면은 네. 저하고 이제 뭔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런 분들은 네. 죄송하지만 이제 빨리 보내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린다. 네. 저에게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은 제 바구니에서 아예 뭐 이렇게 휴지통으로 보면 삭제해버리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막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고 그쵸. 내 컨설팅과 나라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 계속 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지금 많아서 어떨 그쵸. 시간이 없는데 네. 여기다 시간을 뺏기고 에너지는 너무 낭비인 거죠. 그럼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예, 예. 각 세 바구니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만나서 두 번째 만에 계약이 되고 즉시 되시는 분들이 네. 한 30-40% 정도 된다고 나머지 한 60% 정도 그리고 네. 이제 빨리 버려야 되는 고객들은 한 10% 이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제 20통의 전화를 한다는 게 예. 결국엔 장기 관리 고객 바구니에 계신 분들한테 하는 거죠? 예, 그분들과 소개받은 네. 분들 그리고 지인분들 다 포함해서 예, 하루에 어쨌든 그냥 안부 전화를 해야 되는 지인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분들에게 하는 전화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고객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예, 예.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하면 좋을까요? 첫 상담에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책의 내용은, 고객이 첫 상담에서 저한테 뭔가 느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객이 저를 처음 만나서 상담을 한 시간 했어요. 고객은 뭔가 얻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고객은 보험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일단 느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뭐 어렴풋이 알았지만 모르고 살았구나. 정확히 몰랐는데, 아, 가족을 위해서 이게 이런 게 필요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는 거라고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컨설턴트인 저에 대해서 뭔가 호감을 가져가야 되겠죠. 얘기 듣다 보니까 잘 살아왔고, 열심히 살았고, 괜찮은 사람이네, 알고 지내면 좋겠네, 이런 거.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해서 고객이 저에 대한 신뢰를 얻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정도는 상담을 통해서 고객이 얻었다면 저는 나름 성공한 거겠죠. 시작만큼이나 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클로징이라는 거는 이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클로징을 잘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PT가 있고, 거기에 이제 클로징, 종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저는 PT를 할 때 우선 방법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좀 예화나 예시, 비유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분이 예를 들어서 작가분이다. 뭐 제 고객 중에 작가인 분의 사례를 가지고 그분한테, 그리고 IT 쪽에 있는 직장인이다 그러면 연봉도 비슷하고 경험이 비슷한 사람이 예를 들면서 이런 사람이 이랬었는데 저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런 플랜으로 갔다.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든 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고객은 누구나 자기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을 좀 움직여요. 나랑 비슷한 상황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고 비슷한 질문과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를 만나서 이렇게 했다. 보통 이제 클로징 할 때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고요. 또 뭐랄까, 대부분 이제 고객들이 상품을 가입할 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이걸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얻지? 뭐가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품이 좋고 뭐 좋은 상품을 가입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고객은, 그래, 내가 이걸 가입해서 정말 든든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아, 제가 이사님 지난번에 그거 가입하고 나서 한 달 지났는데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노후 준비가 이제 시작했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요. 우리 애를 위해서 내가 종신보험 뭐 1억을 가입한 게, 아, 내가 아빠로서 내가 준비를 해놨다는 게 참 든든해요. 그러니까 준비 든든 이 느낌인 거죠. 우리 상품 중에 그러고 보니까 든든 플러스라는 보험도 있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뭐랄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할 때 프리젠테이션에서 좋은 점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상품은 먼저 이러이러한 부분의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할 만큼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단점만 막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단점도 분명히 있고 장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상쇄할 만큼의 장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장점을 설명하니 이게 괜찮은 게 맞다라는 것을 고객한테 좀 인식을 시켜주는 편이죠. 그 단점들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은 예를 들어서 상품의 구조나 뭐 이율이라든가 뭐 어떤 기능들이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하고 연금을 비교하면 연금은 2년만 지나면 찾아서 쓸 수 있고 넣어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장점과 비과세 혜택 뭐 다 있는데, 종신보험은 죽으면 큰 돈도 나오고 금리도 좋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10년 동안에 못 건드린다든가. 그럼 이제 고객은 장점만 막 얘기하면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단점을 얘기하면 이게 뭐지?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거 있고 근데 이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 당신한테는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은 대부분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일반적인 건 요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는 요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전문가의 또 의견을
받아서 쉽게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다 클로징까지 하면은 예, 예. 증권을 전달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증권을 전달하고 나서는 이제 고객과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변하나요? 이제 증권을 전달한다라는 게 네. 이제 사람마다 증권을 전달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안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또 모바일로도 가기도 하지만 네. 증권 전달하는 것을 왠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컨설턴트들이 꽤 네. 많습니다. 계약 다 됐다. 네. 굳이 내가 또 가서 네. 대면할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에다 보면은 막 고객들 증권 폴더를 막 싣고 다니면서 네. 안 갖다 주는 경우들을 제가 잘 많이 보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제 어떤 관리하는 프로세스 속에서 증권 전달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해요. 첫 번째로 증권 전달하러 간다라는 얘기는 고객한테 당신이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혹은 뭐 열흘 전에 네. 계약을 한 것이 정말 잘했다라는 것을 안심시켜주고 갑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려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네. 정말 그때 잘 결정하셨고 네. 정말 좋은 결정이다. 그리고 이제 고객한테 안심시켜주면서 제가 두 번째로 하는 건 소개 요청이죠. 아, 네. 그러니까 증권 전달하면서 한 번 더 이제 보험의 혜택이나 이런 걸 설명드리고 리마인드 시키고 네. 이렇게 네. 좋은 결정을 하셨으니까 네. 주변 분들한테도 이거 혼자만 네. 누리시면 안 되고 주변 분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소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와. 네, 그러면 고객분들이 네. 의외로 네. 잘 해주세요. 모르게 저한테만 잘 해주시는 모르겠는데 네. 의외로 생각만 나면은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아 근데 제가 뭐 네. 짧은 시간 작가님 만나봤지만 예. 벌써부터 믿음이 확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많은 컨설턴트들이 좌절을 하는 부분이 예. 이제 고객의 거절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고객의 거절에 대응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있죠. 네. 제일 좋은 거는 뭐 거절 안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안 나오게 해서 어떤 방법들을 좀 이제 뭐 충분히 고객이 거절하기 전에 네. 제가 그 예상을 해서 야, 이분은 이런 게 거절 나올 거야라고 예상을 해서 그분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는 방법. 네. 뭐 그래도 고객은 이제 나름의 거절들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걸 다 막을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이제 고객이 거절을 했을 때 네. 거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뭐 특이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 우리도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한 번에 확 잡고 달려가자마자 이렇게 딱 들어서 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마트에 가서 뭐 하나 하더라도 다른 회사 거랑 비교도 해보고 네, 하는 것처럼 거절은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어떤 고객들의 반응이에요. 그거를 뭐 특이하게 생각하고 왜 거절하지라고 생각하면 네. 비즈니스 못하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거절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니까 네. 내가 하는 일, 내가 판매하는 이 상품이 정말로 고객한테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일단 저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객이 쉽게 거절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판매하는 사람 자체가 이게 좀 확실히 맞나? 고객이 거절을 하면 네. 저도 좀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네. 고객은 더 불안한 거죠.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판매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이게 맞아요. 이게 예. 괜찮은 거 맞아요라고 했을 때 아, 이게 좋긴 한데요. 근데 우리 고객님한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러면 이제 예.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거절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네. 거절 처리하는 방법들이 저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절을 했을 때 네.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된다든가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매뉴얼화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스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근본적으로 이 거절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고객이 거절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충분히 공감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한테 이게 맞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고객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 아마 이제 나도 한번 보험 컨설턴트 해볼까 이런 분들 아마 꼭 보실 것 같은데 예,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보험 영업이 많이들 쉽지 않은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을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즐겁게 또 네. 재미있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대신에 이 일을 단순히 그냥 돈만 벌겠다, 성공하겠다라는 목표만 가지고 들어오시기보다는 네. 뭔가
한 번의 삶을 사는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 네. 뭔가 이 업에 대해서 가치와 또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신다면 네.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저는 작가님 그 책을 읽으면서 예, 예. 그 약간 지그지글러 아시죠? 예, 예, 알죠. 그분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정말 이게 물론 보험 영업에 대한 책인데 예, 예. 사실 저는 되게 자기계발서 약간 동기부여도 좀 되고 예, 예, 열정도 좀 불러일으키는 예, 그런 목적으로도 사실 좀 예, 정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예. 받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한국의 지그지글러 같은 아유. 느낌이 저는 들었는데 보험 영업에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물론 이제 뭐 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예, 저는 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삶에 뭔가 좀 이제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 예, 예. 아, 나도 뭔가 어느 분야에서 정말 1인자 되고 싶다. 예.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 책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 아유, 그런 분, 뭐 많은 분들이 읽고 네. 그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저야 네. 뭐 감사하죠. 예. 예. 정말 아 정말 좋고 아유. 책보다도 진짜 만나니까 더 좋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게 봐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